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 나무젓가락은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비닐봉투는 필요 없어요. 지구를 쿨하게 만드는 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지구 먼저 생각하는 쿨한 행동,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KBS 해피 FM.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소녀의 목소리예요. Little Peggy March의 노래 I Will Follow Him.